안녕하세요. 재활치료실 배활부장 박정호입니다. 안녕하세요. 재활치료부 부팀장 김혜연입니다. 두 분 장기 근속 포상 받으셨는데 기분이 어떠신지? 되게 좋은 병원에서 근무할 수 있어서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고 박사님이랑 함께 이렇게 근무할 수 있어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스스로에게 뿌듯하고 동료분들께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상담 받잖아요. 혹시 어디에 사용하셨는지? 이전에 워크숍 인터뷰 때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 와이프 선물을 사주겠다고 가방을 사주려고 가격을 알아보니까 가격대가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좀 높더라고요. 열심히 지금 저축 중이고 꾸준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저희 아이들 학원비와 또 제가 평소에 감사하게 생각하는 분들께 조그마한 선물을 사서 나눠드렸습니다. 그리고 저희 재활실 회식할 때 저랑 부팀장이랑 같이 이렇게 조금씩 돈을 내서 같이 회식도 했습니다. 직원들한테 의견을 들어보니까 박사님이 재활거를 정말 예뻐하시는 것 같다는 게 느껴진다고 하더라고요. 박사님께 사랑받는 비결 같은 게 혹시 있을까요? 일단 뭐 월등한 실력과 인성과 팀워크 여러 가지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팀이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다른 팀은 그런 게 부족해서 조금 더 낫지 않나 싶습니다. 박사님이랑 사이가 되게 오래되셨잖아요. 네. 예쁨 받는 그런 비결을 좀 가장 잘하고 계시지 않나요? 지켜보면 다른 부서도 다 이렇게 관심 가지시고 다 사랑하시는데 저희 부서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직원분들이 다 각자 맡은 일을 열심히 잘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또 신뢰를 가지고 이렇게 좋게 봐주시는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분도 이제 재활 많은 환자들 해오셨을 텐데 기억에 남는 재활했던 환자들이 있으실까요? 종아리와 허벅지를 연속 연장으로 하시고 올해 초쯤 이제 치료가 종료되셔서 일상 복귀를 하신 환자분인데 단독 연장보다는 연속 연장이 훨씬 더 연장 기간도 오래 걸리고 그에 따른 회복 기간도 오래 걸리는 게 예상이 되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뼈 붙이기가 끝나고 일어서시고 나서 불과 한 1, 2주가 안 된 상태에서 거의 정상 걸음과 가깝게 해서 일상 복귀를 하신 분이었는데 과정을 제가 함께 하면서 봤던 그 모습이 나이는 저보다 어린 분이고 했지만 정말 매사에 굉장히 열심히 진지하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봤었거든요. 그런 모습 때문에 그런 결과가 있었고 저에게도 되게 저의 어떤 삶의 방향이나 삶에 대한 태도에도 영향을 주신 분이라서 최근에 그분이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방금 이제 부팀장님 얘기하셨지만 보통 이렇게 굉장히 상태가 좋은 분이나 아니면 상태가 굉장히 좋지 않은 분이나 이렇게 두 부류의 환자분들이 굉장히 기억에 많이 남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그 스위맥스 청소하는 영상이 올라갔는데 다들 너무 고생 많이 하신다고 그런 반응들이 있었어요. 재활치료실에서 뭐 근무하시면서 뭐 힘들거나 그래도 좋은 점들이나 그런 것들 자랑 좀 주세요. 개원 초창기 시스템적으로 자리를 잡기 전에 그런 정신없는 분위기 그때 조금 힘들다 싶었던 느낌 말고는 특별히 힘들었던 점은 없는 것 같고요. 환자분들이 일어서고 걸어서 일상복귀를 할 때 보여주시는 모습, 얼굴 이런 것들이 저희한테 되게 큰 감동을 주는 모습들인데 그때 굉장히 늘 좋은 것 같아요. 5년 근속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런 이유가 혹시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직원들이 직장에 대한 만족도가 높으니까 근속자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고 박사님이 경영자 입장에서의 어떤 그런 마인드나 직원들을 대하는 것들을 볼 때 직원들이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안정감을 느끼고 마음을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오랫동안 근무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외국 환자분들도 이제 지금도 많이 오고 앞으로도 많이 오겠지만 이제 이런 외국 환자분이나 국내 환자분들이 이제 장기간 재활을 받고도 이렇게 오래 케어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병원이 지금보다 더 크게 발전을 해서 거기서 저희가 근무하고 싶은 소망이 있습니다. 신뢰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장기 근속을 하는 데 있어서는 그 부분은 뭐 더할 나위 없이 박사님께서 신뢰를 무한히 주시기 때문에 장기 근속자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거 아닐까 싶습니다. 대부분 키크사 TV 구독자분들이 저희 병원에서 수술을 받으셨던 분이거나 앞으로 수술을 받을 예정이시거나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구독자분들께 뭐 마지막으로 한마디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제가 지금까지 봐오고 지금까지 겪어왔던 저희 이동훈 연세 정형외과는 실력을 가지고 있는 의사 선생님과 직원들과 그리고 많은 시설들을 보유하고 있는 그런 병원입니다. 키크사 TV 많이 보셔서
라는 정보도 얻어가시고 저희 병원에서 의료 서비스를 받아보시길 기대합니다. 현재 재활 중이거나 연장도 중이신 환자분들은 힘든 과정에서도 열심히 본인의 회복을 위해서 노력을 하시는 데 대한 격려와 응원 말씀 먼저 좀 드리고 싶고, 아직 수술을 하기 전이나 뭐 단순한 관심이나 흥미에 의해서 보시는 다른 구독자분들은 귀한 시간 내주셔서 구독해주시고 시청해주시고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두고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